반갑습니다, 유령부 친구들. 안주 없이 술은 먹어도 여자 없이 배그는 안 하는 남자 젠탑입니다. 오늘도 전영상이에요. 박화영이랑 과일박쥐와 스쿠드를 해봤는데요. 진대중, 진대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. 아까 또 술은 잘 먹죠. 진대중은 하는데 진대중이 뭐죠? 진대를 모르? 아나 빨리 이주 합수. 제발.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진짜 옛날 사람이다. 그러니까요, 한테 맞아요. 주분 해와 역시 그만하시죠. 제가 봤을 때 사모님은 햄버거 받으려고 시위 참여하신 것 같은데. 아니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지? 회원님 그럼 28살이에요. 뭐라고요? 아랑 10살 차이. 님이랑 한 10살 차이 나겠다. 네. 나의 얘기로 여자들끼리 싸움 시작됐죠? 하하, 여자들끼리는 영원한 팀이 될 순 없는 건가요? 또 프레임 금지. 그러니까 씨발 자꾸 저한테 자꾸 욕한다고 자꾸 그러고. 화영 씨는 말씀 중에 계속 거울을 보시나 왜 자꾸 욕을 하세요? 전 자꾸 프레임을 씌우니까 제가 짜증이 나니까 씨발 저 말 계속 하는 거잖아요. 님한테 씌울 건 프레임이 아니라 진공 포장지 말고는 없거든요. 밀착 포장해서 마장동 근처 불쪽 빨갛게 보내야겠죠? 아니 과일박쥐님은 진짜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계속 다 욕하는 모습밖에 없고 아저씨 좋아한다고 하고. 님은 저랑 그냥 배그를 하는 게 아니라 박화영 찍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요? 그리고 시연님은 오늘부터 제 약혼녀예요. 지랄한다 또 지랄해. 진짜 지랄 쌈밥을 한다 진짜. 왜 항상 쌈밥집 가실 때마다 쌈은 일절랑 드시고 남의 고기까지 그렇게 탐내세요? 스르르 됐다, 이제 다 족대버렸어. 이제 다 잡아준대요. 전혀 노른 손에 빗밤 잡을 것 같은데. 스르륵 말고는 어떤 총 쓰세요? 전에요? 미니랑 쇼핑도 항상 픽사이즈몰 해서 남자 옷 제일 큰 걸로 시키시면서 미니가 맞다고 생각하... 나가서 그런단 말 하면서 입 찢어버릴 거예요. 죄! 죄송해요. 콧멍에 진짜 드라이브 존나 와, 우리 자기장 봐봐. 진짜 대박이다. 끊어주셔서 감사해요. 저 방금 저분을 구워다가 슈바이낙스 만들 보냈거든요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뒤돌아서. 저요. 여기 선물 만들어놨다, 여기. 지난 30년간 살면서 나를 챙겨주는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거든요. 아, 내가 챙겨줬네. 아, 또 뭐 먹고 다닐까 봐, 어디서. 수연 씨 진짜로 내 거 할래요? 아, 수연 씨 형은 또 이상해. 과일박쥐가 더 귀여운데. 댕댕이 말투 존나 역겨운데. 아니, 저는 과일박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왜 본인 존재를 부인하세요? 과일박쥐 똑 닮았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있어요? 침 흘리면서 물어보지 마시죠. 잠시만, 이거는 보급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어디 떨어졌지? 보급이 어딨는데요? 안 보이는데.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는데. 저 우한박쥐 대갈 빵년이 정신 못 차리네. 이건 파는 과일박쥐님 판이다. 누가 입은 면상에 무슨 가스트 드렸죠? 아우 가르켜. 고등학생이 담배를 왜 피시는 거예요? 아 저 다 프레임이에요. 60프레임 모니터 같은 년이 뭘 자꾸 아까부터 프레임 거리고 있으시죠? 저 욕하는 새끼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. 댓글 다시는 분들도 화영 씨를 좋게 생각해서 달아주시는 걸 거예요. 너무 애들이 익명이라고 자꾸 욕을 존나 해요. 사실 화영 씨 같은 장단지 여성분 앞에서 어느 누가 쉽게 욕할 수 있게. 새끼들이 아주 와글창은 다 씻어버려야지 진짜. 피땀을 깨요. 어우 굉장히 좀 뒷끝이 좀 세가지고. 유도 선수 마냥 목도 엄청 두꺼우실 것 같군. 맞아, 화영 언니 얘 오란 줄 알아. 저보고 18회 가요. 인격장애? 그 병인데요. 해리성 인격장애라는 명칭을 좀 써주시겠어요? 정확히는 23 아이덴티티스에 나온 병이거든요. 좀 맛이 갔어 그때. 지금은 괜찮은 줄 아냐고 물어보면 찾아오겠죠? 내가 자는 과목 일본어. 일본어는 저를 일어나게 하던데요. 일본은 다 갔다 왔거든 내가. 이야 글로벌 인재셨네. 시계 용고기로 수출되셨. 일본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아 싫어. 나 알긴 알거든? 근데 불러주기 싫어. 또 너 개씹다 오타쿠라는 프레임도 씌울 거잖아. 웬 돼지의 지적임이 인간의 소리를 방해한 단드립 치료했는데. 까비요? 하하, 저희 자기장 좋으니까 2판 1등 할 수 있거든요. 3번님만 조금 집중해 주시겠어요? 에?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. 오빠한테 계속 그렇게 말 듣고 하시면 안 되겠죠? 아니 근데 지금 스르륵 들었으니까 잘 하고 있어. 아, 다 족대지. 3번님 족대지 인정이요.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2번이 우리한테 먹을 거 쏘면 되겠다. 저 진짜 1번님이랑은 전국 팔도 맛집을 돌아다니고 싶거든요. 조회수 올려줬으니까 한 기프티콘 한 개씩 보내주면 되겠다. 쪽대지면은 구순을 좀 여무시죠? 당신은 기프티콘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. 과일박쥐님 이건 받아야 돼요. 아 이거는 나 안 받을래 그냥. 1번님은 저랑 실제로 만나서 먹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? 하하. 다 쓰고 버려준 거 아니야? 제가 무슨 이미 두콘에서 보셨던 기프티콘 노예남인 줄 아시나? 그게 뭐예요? 아니 근데 겁나 귀여운 게 나 따라와서 둘이 졸졸 따라오는 거 너무 귀여워.
저는 수연님 엉덩이만 쳐다보면 아니 엉덩이만 쭉쭉 따라가고 있거든요. 하하. 제가 운전해도 돼요? 운전이 아니라 3번님을 쥐어짜서 돼지기름을 휘발유 마냥 넣으려고 했거든요. 아, 나 오늘 운전면허 땄어. 아, 저도 무면허증 좀 조지고 싶은데. 닥치고 뒤에 타세요 그냥. 젠탑님 제가 저번에 게임할 때 좀 너무 따뜻해가지고. 23개 중에 지금 몇 번째 인격 나온 거예요? 너무 뜨겁게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는 거 이거부터 올려주세요. 사실 안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할게요. 아이고, 마지막에 안 미안하다는 말을 굳이 왜 붙이신 거예요? 다시 한번 깔끔하게 사과해 보시. 제가 그 스페이스바가 그건 줄 몰랐다요? 브레이크? 이번엔 몇 번째죠? 다시 커리 가까요 자기랑도 좀 그렇게 좀 기고 있어요. 미성년자랑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패는 건 괜찮겠죠? 어이구야, 발목 접지른 것 같은데요. 잠 잠시만. 가요. 저 못 탔어요. 아니 발목 삐끗했다니까요. 근처에 다른 차 소리 들린 것 같은데요. 어디? 아이고,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. 아, 이제 귀까지 또 억울하려고 또. 제 꿈이 여초회사에 취직해서 저만 유일하게 남자이길 바랬거든요. 자살할 뻔했네요. 또 억울거려서 이 차 타려고 또. 저도 돼지 냄새지 피조여 놓은 차는 안 타거든요. 제가 배율이 없어가지고. 배울 필요해. 예, 저한테 지금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거예요. 야, 저봐 한번 해주세요. 아우, 수연 씨가 한 번만 해봐 주실래요? 저 그러면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. 가진 걸 총동원해서 20년대 가리를 존나 때릴 것 같은데요. 야야야야야. 아이고. 조심하세요. 아, 제 톡배에 쓰세요. 제가 찾을게요. 이야, 우리 아영이 드디어 철들었어요. 여기요. 대갈박에 철퇴를 맞았나? 왜 또 수연이를 안 주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? 아, 뭐야. 뭐야 이 새끼. 꺼져. 내 거야.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. 어딨어요 박항. 아, 박항이래. 발박기 언니 어딨어요? 자아분열 증세까지 보이시네요. 언니 어디 언제 거기 갔어요 언니? 1번님은 진짜 너무 혼자 싸돌아댕기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오빠 품 안에만 있으라니깐. 야, 니는 과일박지 언니가 실수했던 건데. 당신은 이제 마루리 곁을 떠나서 마장동도 죽자 품으로 떠나시죠? 아, 빵댕이 튼실하다 빵댕이가. 저 지금 성적 수치심 드는데요. 그 옷 일부러 노린 거야? 스키니진 땅이 조지네. 육중한 몸뚱아리 때문에 평생의 스키니진을 기피하시지 않나요? 왜 항상 사시사철 보라색 꽃무늬 몸빼바지 입고 다니세요? 여기 좀 봐요. 빌려줘요 여기 좀. 아니 빌려가면 안 돌려주실 거잖아요. 아 줄게요. 2년 말투가 돈 좀 뺏어본 일찍 누나도 말투인데요. 아 뭐래요, 저 돈 안 빌려요 애초에. 진짜 돌려주셔야 돼요. 3번님은 대갈박이 멍청해서 그런가 헌패라는 개념을 모르세요? 알았어. 18년 빚들까요? 그 배율 다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? 빚을래? 아니 돌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. 빚을줘. 여기요. 에이스에다가 6배율 돌려주세요. 줬잖아, 줬잖아 여기. 감사요. 내 앞에. 저 지금 뛰고 있거든요. 누워있어, 누워있어. 몇대 맞았어. 다른 데서도 쏘고 있어요. 이거 그냥 안에 있어 이거. 안에 있어 이거. 아니죠, 맘모스 대갈 통년이 오빠가 살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봐요. 살릴 것 같은데 저거. 제가 여기서 화영이를 포기한다면 화영이는 커서 남자를 혐오하는 뷰티 유튜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제가 옆에서 이끌어주겠어요. 얼른 창고로 안 뛰어가 있냐나. 차 타고 다니네. 어, 뭐야. 쌍으로 와줘. 지랄들을 하고 있네. 아, 이쪽으로 와서. 아. 오른쪽에 바로 있거든요. 먹을 거 냄새 맡으셨어요. 어, 씨발 여기 있다. 바로 나가. 근데 앞에 앞에 밑에 밑에. 와이박지 굿샷. 한 명 기절. 우리 뒤에, 우리 뒤에. 어디죠? 여기 여기. 한번 쪽 조심. 나나나나나나. 아이고 까비요. 화영이가 갑자기 돼지 맥다는 소리 들려주. 아니 노래 불러준다네요.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. 아 숨 딸려. 문제 때문에 빚만 말릴 줄 알았는데 그냥 빚밤 대가리였네. 이제 가요? 한 번만 봐요. 18 무슨 소리세요? 내일 학교 가셔야죠. 밤 새야 되나. 아 롤이나 할까. 애그 좀 만개 마지 말고 제발 롤을 하러 가세요. 저는 이미 롤계의 여자 오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아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언니. 아니 밤 새면 안 되는데.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학생 때 잠 안 자고 게임하면 저처럼 키 안 커요. 뚱뚱한데 키까지 작으면 답이 없죠. 학교 자지 뭐. 쪼깐네. 아 너 목 왜 이러지? 병원 가봐야 되네 진짜. 이만 클리니까 시게요. 여기 차 있거든요? 이거 내가 뭐 얘네들도 노리는데 내가 더 뭐할 것 같은데? 아이 걸 걸렸다. 제가 죽 먹고 갈 테니까 시간 끌고 있어 볼래요? 오케이.
기절시켰어. 나이스 나이스. 시발 새끼가 날 때려? 부졌다 이 새끼. 하영이가 같은 팀이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. 하하. 이리 와봐, 데리고 갈 테니까. 저 지금 총 가지고 조냉 뛰고 있습니다. 아 차례 때려와봐 때려와봐. 때려. 우다다다다다다다. 컷. 나이스 나이스. 복귀 좀. 조냉 갈게요. 더블 컷. 친구 따라 보내드릴게요. 컷. 나이스. 복귀선 8분이에요. 학교로 복귀하시면 안 될까요? 저희끼리 부탁에 데이트 좀 하고 싶... 질러버려. 수연씨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. 뭔데요? 돼지 목줄 채워버리기 전에 닥치시죠. 아 어떤 거? 나도 좋은 거 줄게. 예,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. 어디. 님 일로 와보세요. 어, 뒤쪽으로 가면 되는 거. 제 복귀전이 4분이 나왔답니다. 악성기라도 써서 마을 사람들한테 4분 후면 차후 등장하는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유튜브 올려주면 안 돼요. 제 별명을 또 새로 짓는 거예요. 좀 귀여운 걸로. 돼지가 귀여워 보일 땐 불판에 올라갈 때 말고는 없던데. 약간 왕도마변 같은 거. 인도 코끼리 그 자체인데요. 여기 8방기는 더 있는데 제 줘야겠다. 3번님. 아 좋아요. 제가 봤을 때 저건 22번째 인격체네요. 이야, 1번님은 연미경으로 봐도 피부에 잡지 않아 없으신데요. 그리고 피부에 와주, 하하. 어디 가시죠? 뭐, 아, 저쪽 핀 보고 있었어, 진짜. 제가 포터트럭 타고 얼른 매시러 갈게요. 가, 바로 가. 바로, 아까 저기, 여기, 1번 핀 저쪽으로 갑시다. 인연이 3번 없으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렸네. 달려, 시프트 눌러. 누르고 있으니까 축 닥치시죠.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그냥 다 쓸어버려요. 3명 다 잡았거든요. 차를 눕히면 어떡해. 당신을 눕힐 순 없는 거잖아. 18. 인연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상 변하네 아주. 방금 헤드셋 마이크에 편도교에서 튄 건 냄새 맡았나 본데요. 새소리 차온다. 세우겠다. 문을 대체 왜 여는 거죠? 그냥 집에 숨어있어. 문 닫고. 들었다 이거. 맞다. 라플 들고 뒤에 있잖아 이년아. 아 씨발. 와 이년 안전 코마도 도마뱀 그 자체였네. 자 이제는 과일 박치는 거 어른들끼리 심야 데이트를 즐겨야 되거든요. 코마도 도마뱀 씨는 드넓은 세렌게티 조언으로 꺼지세요. 하하. 헤드 올그라운드.